남편도 팔남매의 장남. 은난 씨도 칠남매 중 맏딸이었으니 뭘 차려내도 손이 크다. 양이 엄청 많네요. 식구가 보통이야. 큰살림이잖아요. 근데 이게 참 안 되는 버릇이요. 조금을 묻더니 어찌게 하여. 아이고 참. 하루 걸로 손님을 치러내는 큰 집. 이 집 사람이라면 응당 넉넉하고 손도 빨라야 한다. 야, 어제 이렇게 부산하게 배를 이렇게 놨디야? 부산하게 놔준 게 뭐예요? 이렇게 얌전하지 않게 삐죽삐죽 이렇게 태어나게 조금 얌전하게 안 났다 그러고. 근데 마음이 급해서요. 제가 시간만 있어요. 그러니까 어머니 걔 잘라. 순식간에 잔치상을 낸다. 저쪽으로 조금 더. 이렇게 찾아와서 고맙고 항상 참 우리 곁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고 다 고맙습니다. 네. 모두 모두 사랑해. 야, 이제 매형이랑 맞잔을 뜨면 이제 나도 50줄 돼간다고 이제. 이렇게 안 쓸까? 그래. 8월 초에 양배추를 심잖아. 오늘 심었는데 내일 다 죽어서 다 타서. 근데 양배추는 거기 빈자리들 다 이어야 되는데 기장이가 휴가 와가지고 대학생님이도 왔었어. 그 고랑이 양쪽에 비닐루가 있고 고랑을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얼마나 뜨거워. 걷지를 못하니까 이게 무릎으로 기어서 그러고 다니면서 해줬어. 끝나는 날까지 그냥 그렇게 휴가를 그렇게 끝내고 와서 그게 항상 안 잊어버려. 이제 그때는 고생되는지도 몰랐어요. 사실 둘 오기 전까지는 제가 뭐 못하는 일이지만 일을 많이 하러 왔었어요. 일을 많이 하러 왔었는데. 젊은 조카 사위들이 들어온 후 막내 처남은 일에서 해방됐다. 사위들이 믿던 사위야. 요즘 이런 젊은 사람들 없어. 더 바를 것도 없고. 2만 원 하면 돼요. 2만 원 하면.